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이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방송은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한일 관계가 극도로 예민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예측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야권에서 한없이 염려스러운 말들을 하고 또 국민들은 경고를 했습니다만, 네, 제가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 제가 잠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듣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친일 프레임을 덮어씌운다. 이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아마도 일본 편에 서서 말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하더라도 북한과 일본이 붙으면 북한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였고요. 일본과 또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하게 해도 우리는 아마 일본을 응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보수주의자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보수 편을 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여권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친일 프레임을 시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한동안 보수 진영에서 빨갱이 종북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념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문재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여권 관계자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일본 프레임을 시켜서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지 참 이 정권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만나본 제 주위의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일본과의 무역 경쟁,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일본을 홀대하는 정책을 펴는데 일본인들 속이 편했겠습니까? 그동안 미국과 일본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중국하고만 아주 마치 동맹을 맺은 것 같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일본을 향해서 신랄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죽창을 얘기하고요.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얘기하고 동학을 얘기하고요. 의병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는
왜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선조 왕이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예를 드는 문재인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은 바로 그 선조와, 선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쏴댄 겁니다. 그리고 의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형편이 되니까 의병들이 일어나서 싸웠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믿지 못할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병이 일어나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말들을 정부 여당의 인사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죽창도 마찬가지고요.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 봉기가 왜 일어났습니까?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니까 농민들이 죽겠다라고 하고 일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동학혁명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일어나야 될 그런 혁명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 우리가 중국에서 롯데가 정말 비참하게 당한 걸 보셨죠? 중국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롯데는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자산을 모두 뺏기고 말이죠. 뺏기다시피 하고 쫓겨날 때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국민은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억울함을 성토하고 야권에서도 중국을 향해 규탄을 하라고 따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차원 좋습니다. 이번에 그 말을 하네요. 일본을 향해서. 왜 그때는 그 말을 못했을까요?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정부 인사들이라면 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게 한 듯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볼 수 있는 것이 중국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다. 이것을 지금 국민 여러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을 성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는 그것을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있네요. 저도 문재인 정부가 얼마만큼 외교를 잘못했는지 저는 성토합니다. 그러면 저도 친일파인가요?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저희 처가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군에게 독립자금을 댔던 분이에요. 김기현, 제가 성함까지 밝힙니다. 김기현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일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저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모든 바로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을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얼마 전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이는 빨갱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본인이 빨갱이가 아니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빨갱이라 하지 말라고. 빨갱이라는 이분법을 쓰지 말라고. 자, 그런데 왜 본인은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친일파 프레임을 시켜서 친일파냐 아니냐를 두고 국가를,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외교에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연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외교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니까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카드가 이겁니다. 미소미아 카드입니다. 지소미아. 자, 지소미아가 뭐냐고 하면요, 한일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미일 삼국 동맹이 형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좌초시키고 아예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라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 얘기, 폐기가 얘기 나오면 그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일 관계는 급속도로 이제 바닥을 치게 되고요. 일본하고 주고받던 한일 정보, 자, 우리나라의 정보력이 과연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어차피 평시에는 한일 모두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는 전쟁 발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면 어느 나라가 더 급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아킬레스건인 이 부분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지소미아 협정은요,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끝나갈 그 무렵 탄핵이 받아들여지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주선으로 맺어진 협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장 다급한 것이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모 방송사의 어느 패널이, 정신나간 패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다급한 것은 미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좀 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참 한심스러운 거죠. 외교가 무슨 장난치는 곳입니까? 이런 패널들을 출연시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방송사도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아무튼 해서 지난 박근혜 정권이 끝나갈 그 시점에 부랴부랴 맺어진 협정입니다. MB 정권 때도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을 이번에 파기 카드를 꺼내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때는 30년, 50년 뒤져 있던 나라, 이제는 3대 1 정도로 따라붙은 이 나라인데, 그래도 말이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보다 더 엄청나거든요. 자, 경제 부분, 그 다음 안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러시아를 덩여엎고 삼국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국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힘을 좀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일본과 삼국 우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적대감만으로 이 나라가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지,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대통령과 그 여권 인사들,
국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민족주의에만 빠져서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주의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빼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국민들이 민족주의가 없는 거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없는 거겠습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외교 전략상 정신된 문제도 좀 넘겨놓을 필요가 있다.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넘긴다는 것도 또 불쾌하다면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가 전략이에요. 그런데 자존심 대결만 벌이고 있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속성은 이번에도 또 한번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점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이는 좋은 변명거리가 생겼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카드까지 꺼내는 걸로 봐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그런 변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 문재인은 중국하고 친해지고 싶은가 봅니다. 물론 주변국들과 친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입장,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의 동맹을 외면하면서까지 간다는 것이 전략상 맞는 것인지 국민들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북 정권이다, 좌파 정권이다, 빨갱이 정권이다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거겠습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줏대 있는 정부라고 자기들은 말을 하지만 정말 주택 없는 정부가 되어버렸어요. 얘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명같이 하는 변명을 잘하는지 말이죠. 오늘 청와대에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한다라고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걔들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문재인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겁니까? 이것은 다음 총선에서 걸려야 되는데 우리 정치 환경상 그것이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가 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국민들은 줄 서기 바쁘고요. 무조건적으로 찍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정치권만 탓할 일은 사실 아니죠. 국민들도 각성할 일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의 문제고요. 지금 처하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 이제는 여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전략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친일파라고 몰아붙여서 프레임을 짜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은 오히려 외교적인 전략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 정치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연장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에서 경고합니다. 저의 경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친일파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하지 마라. 한미동맹을 다시 회복하고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라.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